자, 그래서 제우 읽기 연습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로. 오케이, 그러면 to Singapore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디로? 묻겠네요. 어디로 넌 여행 갈 계획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Where? Where? 자, 맨날 하는 거야, 그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여기에 누가, 내가, 뭐다, 여행 갈 계획이다, 이러고 있고, 여기가 누가다네요. I'm going to travel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다시 좀 에이, 하다시 있지만, 혹시 얘는 안 보이나요? 비동사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I am going to travel은 뭡니까? 비동사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묻는 말이 뭘까요? 오케이. 얘죠? 얘는 뭐예요? 유가 들어가겠죠.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요? 유튜브 Are you 하겠네요. Are you? 응? Are 얘 뭐예요? 비동사고 누구랑 같이 써요? 응. Where are you? 그 다음 응? 잘 보세요. 얘가 you가 됐어요. 얘는 are가 됐고요. 근데 are가 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I am으로 보이지만 Are you 됐네요. Are you 다음에 뭐 있어요? 자,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 going to travel. 오케이, 너는 여행 갈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trave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뭔가 I am이니까 묻는 말을 Are you 하면 되겠네요.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랬더니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그렇죠.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자,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얘 단어 할때 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Be going to죠.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be going to죠. Be going to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너 오늘 단어 시험 쳤다. 단어는 단어고 읽기 연습은 읽기 연습 다 따로인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Be going to 오늘 단어 시험 쳤고요.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이 뭐래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얘도 읽어보세요. I am to go to the supermarket. 네?
다시 읽어보세요. I am going to go to the supermarket. 예.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슈퍼마켓으로 간다. 뭐라고요? 나는 슈퍼마켓으로 간다. 오케이. 자, go가 무슨 뜻이에요? 가다. going은? 가는 중. 가는 중이라고 또 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라는 것도 또 얘기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 재우는 몇 번씩 얘기해줘야 됩니까? 어? 학교 공부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고 가다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 뭐뭐 하는 중이라고 또? 그러면 고행의 두 가지 뜻. 가는 중이라고 뭐? 가는 것. 그리고 또 be going to. 단어하고 왜 전혀 연결을 안 시키니, 재우야. 단어가 좀. 공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가 49에서 50에서 단어를 했어, 재우야. 어? 여기서 단어라는 걸 했다고. 그럼 여기에 be going to가 이렇게 나와. 어? 이거 익히막습 했잖아. 이게 두 가지 뜻. 전번에도 내가 단어 1대1 수업하면서 설명 다 했었어. 지난 수업 내가 보여줄까? 어? be going to 뒤에 어쩌고 저쩌고 be going to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어떨 때 이런 뜻이 되고 어떨 때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수업했습니까? 내가 보여줄까? 너한테 수업했던 거. 가장 최근에 했고. 오케이, 현재 우 단어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Travel. 아, 선생님 설명하는 거 하는 기억이 안 남아요? 어? 계속 볼까요?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be going to의 뜻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래요? 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러고 있어. 어? 그래서 어떨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 일단 뭐라 그랬어 전번에? be going to의 첫 번째 뜻은 뭐?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 또 뭐? 어디로 뭐뭐 할 예정. 어? 그러면 어떨 때 할 예정이다가 되고 어떨 때 가는 중이다가 된다 그랬어요? be going to 뒤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고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안 오면은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I am going to the supermarket. I am going to the supermarket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있잖아요. 어? 고의 뜻이 뭐예요? 가다. 가다면 하다시 맞죠? 네. 그럼 I'm going to go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갈 예정이다. 아이씨. 이거 보세요. I'm going to the
car. I'm going to buy a car.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buy의 뜻을 모릅니까? 뭐라고요? 사다, 구입하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살 예정이. 자동차. 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고 하다 시가 안 오면 어디 어떤 장소가 나오면 어떤 장소로 가는 중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travel 뜻이 뭐예요? 여행하다. 그러니까 I'm going to가 가는 중이다예요. 뭐뭐 할 계획이다예요. 뭐뭐 할 계획. travel까지 합치니까 여행 갈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I'm excited. I'm excited 얘들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신난다. 오케이. excited 뜻이 뭐예요? 너 단어 시험은 그냥 뭐 여기 단어 시험에 쓰기만 열심히 해. 뜻이 뭔지 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뜻이 뭐라고요? 응? Excited의 뜻이 뭐래요? 신나. 끝까지 얘기하세요. 들리게. 신나.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너 어떤니라고 묻겠죠. 너 어떤니? 너 어때? 나 신나 이러겠네요. 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왜? 뭐 when이라고요? 언제입니까? 언제? 재우야, 응? 여덟 번 정도 얘기한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m excited.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런 거 어? 있어. 기억을 좀 해놔. 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오케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애가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래요?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이건 뭐 둘로 나눠서 설명합시다. 그래서 너무 좋겠다. 좋겠다. 그랬고 그러나 너무 조심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오케이. 그래서 in Singapo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 계속 말해 보세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지. 어디에서? 그다음 뭐? 너는 조심해요. 나는 이렇게 묻겠죠.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돼.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 should be careful. 헤이, 어디가 틀렸게? 누가, 네가 뭐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여기 누가 다 있네요.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그 중에 should네요.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요? Can. 계속해서 뭐 위치가 바뀌지 않나요? 어?
읽어보세요. You can see. 읽어보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You can swim. Can you swi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I carefu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I be carefu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I careful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I be careful? 아니 얘가 그냥 일로 간다고요. 일로 얘는 I로 바뀌고요. 나는 이니까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I be careful? 했더니 대답이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누가 보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You should be. Should I be? Where should I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계속해서. Why? 얘 뜻은? 왜? 왜 뒤에 생략된 말 더 붙일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했던 뭐라고 얘기했던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랬더니 Why? 그러는 거예요. 너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왜? 뒤에 더 쓸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왜 조심해요? 누가? 내가 이런 말이겠죠? 그럼 이 말도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Why?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Why should I be careful?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 돼?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자, 그랬더니 대답은 해줍니다. 가볼까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예, 뜻은 거기에서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some rules가 몇몇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들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요? 얘 대신에 뭐 써도 될까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뭐라고요? Because some in Singapo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얘 조금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뭐라고요? Because some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얘를 계속 빼먹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Because? Because some in Singapore. Igon mojo. Igon some iguyo. Igon yo. Rules.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Some rules. 그럼 다시 해볼까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Korean rules. 예, 이번엔 얘가 빠져버렸네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예, 다시 도전해볼까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자, 이게 무슨 뜻이죠? Some rules in Singapore. Some rules in Singapore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Some rules in Singapore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뭘까요? 무엇?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나는 안만 길어봤자.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그건 뭐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Because they are different. 오케이. 그래서 여기 rules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러.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왜 지금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걸 안만 길어봤자 자꾸 해보는 이유는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They is입니까? They are입니까? They are. 그것이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Because they are different. 잘했고요.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뜻은 그 규칙들은 무엇이? 오케이. 그 어떤 규칙들은 무엇이니에요? 그 어떤 규칙들? 오케이. 그럼 What are the different?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한국과 다른 그 규칙들이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렇죠.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오케이.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 안만 길어봤자 The different rules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해? 이딴 거 오면 안 된다고요. What are they? 그것들이 뭔데? What are they?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여기 뭔가 생략됐는데? 읽고 나서 뭐가 생략됐을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일단 읽어볼까요?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인데요? 그럼 얘 일단 먼저 뜻부터 볼까요? 청량물 마시지 말고 어떤 술 먹지 말아요. 기차 안에서. 서브웨이인데? 자, 지하철 안에서. 오케이. 오, 잘했네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될게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마시지 말래. 마시지 말래죠.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 그래서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먹지 말아라? Don't eat. Don't eat. 됐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어때요? 물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은 마셔도 될 것 같죠, 그쵸? 됐습니까? 만약에 물도 못 먹을 것 같, 못 마실 것 같으면 뭐라고 했을 거냐면 이랬겠죠. 아무것도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anything. Don't drink anything. 됐습니까? 근데 물은 괜찮지만 콜라, 사이다 같은 건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뭐 어떤 거 좀 먹어도 되는 거, 팝콘 같은 거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입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결국은 물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가보자. Don't drink. Don't drink. Soda. Drink soda. Or. Or. Eat. Don't eat.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In the subw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Sod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마시지 말아라? Anyth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먹지 말아라?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그 뜻은 그리고 새들한테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공원에서. 오케이,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했어요? 공원에서는 콜라 사이다 마시면 안 되죠? 네. 아니, 마셔도 돼.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될 건 뭐예요? 새들에게 먹이를 지하철에서 새들에게 먹이 주면 안 되죠? 네. 지하철에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건 없지만 지하철에 새가 있겠어요? 아니요.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갑시다.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오케이, okay. Anything else? 이거 뭐 어떤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또 한국과 다른 규칙 더 없니?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이제 하나 더 얘기해주고 있죠. 더 없냐 그랬더니. 그래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뜻은? 잊지 말아라. 오케이, 왠지 이거 할 것 같았죠? 'To flush the toilet'만 떼와서 뜻을 물어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네 가지 뜻. 뭐? 'Flush the toilet'의 뜻은 뭐예요? 'Flush the toilet'. 그러면 'flush'의 뜻은 뭐고? 물을 내리다. 변기는 여기 있네요. 더 타워 변기. 플러시는 물 내리다. 플러시의 뜻이 뭐라고요? 물 내리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투 있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물 내리는 거. 변기 물 내리는 거 또. 물 내리는. 변기 물을 내리기 위하여 또 물 내리기 물 내리기 변기 물을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변기 물을 내려서 됐습니까? 그 중에서 내리는 것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뭐뭐 하다 시 앞에 to 붙여서 만약에 이 뜻으로 쓰인다면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만약에 물 내리기 위하여 라는 말이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변기 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눌렀어. 왜? 그렇죠.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거고요. 물 내리기 위한 하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버튼은 버튼인데 어떤 버튼,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다? 변기에 보니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다? 어떤 버튼이다? 물을 내리기 위한 어떤 버튼이라고? 물을 내리기 위한 버튼.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속 시원하다. 어우 나는 속이 시원해. 변기 불을 내려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속이 시원하다고요? 변기 불을 내려서.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래서 don't forget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고 당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Don't forget to turn. Turn off the light.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이건 뭔 뜻일까요? turn off는 배운 적 있는데요. 오케이. 불 끄는 거 잊지 마. 불 끄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불 끄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그럼 창문 닫아야 되는 거 잊지 마. 창문 닫아야 되는 거. 여기 너 나갈 때 창문 꼭 닫아라. 창문 닫는 거 잊지 마. 창문 닫는 거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close the window. 헤이. 불 끄는 거 잊지 마. Turn off the light.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Lock the door. Lock the door. Okay. 그래서 불 끄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문 닫는 거 잊지 마. 창문 닫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닫다 라는 하다시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Close the window. 응용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재우는 딱 지금 재우가 단어랑 읽기 연습을 연결을 안 시키고 있고 응용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이 a fi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벌금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묻는 말 너는 내야 내가 주겠죠. 이렇게 물을 거고요.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 다 확인해 줘야 돼요? 누가? 네가 will have to pay. 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 그래, 양념 씨면 어떻게 묻겠어? 응? 그렇지. 계속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뭐라고요? What will I have to pay? 했더니 대답이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렇지.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will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서 뭐 어떻대요? Oh, thank you. Thank you. 고맙다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누 얘기하지만 배웠던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문장이 달라질 뿐 규칙은 계속 똑같습니다. 한재우 씨.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단어를 했으면 단어 다음에 읽기 연습하고 그러면 단어 속에 있던 것들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어에 있던 거 다시 물어보고 또 모르고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응? 응? 선생님이 한 8번쯤 얘기해 준 거는 이제 기억 좀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